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머니쌤입니다. 오늘은 살도 빠지는 20분 전신 체형교정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단기간 체중 감량이 필요하거나 탄탄한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하시면 너무 좋고요. 골반 불균형이나 허리 통증, 자세 교정이 필요한 분들이 따라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20분 전신 스트레칭 하러 가볼까요? 고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열어서 서주세요. 두 팔 손 머리 위로 올렸다가 호흡 내쉬며 손으로 바닥 짚으면서 앞으로 내려갈게요. 고개 들어 천장 바라보고 손을 발끝으로 가져오며 등 동그랗게 말아서 제자리. 두 팔 손 머리 위 호흡 내쉬며 내려가고 고개 들어 천장. 엉덩이 들어 산모양 만들고 한 다리씩 구부릴게요. 무릎 구부릴 때 호흡 내쉬면서 따라해주세요. 종아리 아래부터 엉덩이까지 다리 뒤쪽이 길게 늘어나는 거 느껴보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었다가 호흡 마시며 무릎까지 고세요. 들을 수 있는 만큼 높게 들었다가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 든 다리 손 옆으로 가지고 와서 다리 옆에 있는 팔을 들어 큰 원을 그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을 엉덩이 뒤로 보냈다가 마시며 팔 가지고 올게요. 뻗은 다리 무릎을 땅에 대고 앞무릎 위에 손을 올려주세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볼게요.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몸통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밀어주세요. 뒤에 있는 다리를 접어 반대손으로 잡고 허벅지 앞쪽 근육을 풀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더 당겨주세요. 뒤에 있는 다리 내리고 엉덩이 뒤로 밀며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이완시킬게요. 발끝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 더 시원하게 근육을 이완하실 수 있어요. 호흡을 내쉬며 상체를 무릎 가까이로 더 내려주세요. 앞다리 접어내리며 뒤에 있는 다리 펴주세요. 그대로 앞으로 상체 숙이며 내려갈게요. 호흡 편안하게 하며 가능하신 분들은 팔을 앞으로 더 뻗어볼게요. 올라와서 접은 다리 쪽 상체 기울이며 팔로 큰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그대로 옆으로 상체 숙이며 깊게 눌러볼게요.
왼쪽 할게요. 두 손 앞으로 짚으며 삼각형 만들고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었다가 가슴 앞으로 무릎 접어 가지고 와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었다가 호흡 마시며 무릎 가지고 올게요. 든 다리 손 옆으로 가지고 와서 다리 옆에 있는 팔을 들어 큰 원을 그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을 길게 엉덩이 뒤로 보냈다가 마시며 팔을 가지고 올게요. 뻗은 다리 무릎을 땅에 대고 앞무릎 위에 손을 올려주세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볼게요.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몸통의 정면을 바라보면서 밀어주세요. 뒤에 있는 다리를 접어 반대 손으로 잡고 허벅지 앞쪽 근육을 풀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더 당겨주세요. 뒤에 있는 다리 내리고 엉덩이 뒤로 밀며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이완할게요. 호흡 내쉬며 가슴을 무릎 가까이로 내려가 볼게요. 발끝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 더 시원하게 근육을 이완하실 수 있어요. 앞다리 접어 내리며 뒤에 있는 다리 펴주세요. 그대로 앞으로 상체 숙이며 내려갈게요. 호흡 편안하게 하며 가능하신 분들은 팔을 앞으로 더 길게 뻗어 볼게요. 올라와서 접은 다리 쪽으로 상체 기울이며 팔로 큰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그대로 옆으로 상체 숙이며 깊이 눌러볼게요. 엉덩이 아래 무릎, 어깨 아래 손목을 든 네발기기 자세에서 배꼽을 바라보며 등을 동그랗게 말았다가 가슴을 열어 천장 바라볼게요. 머리와 엉덩이가 앞뒤로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주세요. 한 팔 들어서 반대팔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어 어깨를 땅에 붙여볼게요. 반대팔은 머리 위쪽으로 뻗어주세요. 다시 네발기기 자세에서 반대팔 들어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어서 어깨를 땅에 붙여볼게요. 반대팔은 머리 위쪽으로 뻗어볼게요.
배를 땅에 닿으며 엎드린 상태에서 손으로 두 발을 잡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올려주세요. 엉덩이 뒤로 밀며 아기 자세, 등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고 엉덩이 뒤부터 깍지 끼며 천장 바라봐 주세요. 고개 내려 매트 바라볼게요. 반복할게요. 발바닥 붙이고 앉아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편하게 앞바다리 할게요. 목 길게 늘리며 두 바퀴 돌려볼게요. 반대쪽도 길게 늘리며 두 바퀴 돌려주세요. 당기며 편팔 쪽 바라볼게요. 호흡 내쉬며 더 당겨주세요. 반대쪽도 팔 당기며 편팔 쪽 바라볼게요. 호흡 내쉬며 더 당겨주세요. 한 다리 열어서 상체 숙이며 내려갈게요. 호흡하며 깊이 내려가 볼게요. 어깨 긴장 풀고 팔 길게 뻗어보세요. 연다리 뒤로 접어 상체 숙이며 내려갈게요. 호흡하며 더 깊게 내려가 볼게요. 반대 다리 열어서 상체 숙이며 내려가 주세요. 어깨 긴장 풀고 기왕 어깨가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팔을 멀리 보내볼게요. 연다리 뒤로 접어 상체 숙이며 내려갈게요. 호흡하며 더 깊게 내려와 주세요. 그대로 천장 보고 무릎 세워 누워주세요. 무릎을 좌우로 누르며 고관절 이완해 볼게요.
한 다리 접어 반대 무릎 위에 올리고 손으로 정강이를 잡아 당겨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허벅지 뒤쪽을 잡아서 당겨줄게요. 호흡 천천히 하면서 무릎을 가슴 가까이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바닥에 발 놓고 무릎 위로 접은 다리 길게 펴서 가슴 가까이로 당겨 볼게요. 아래 있는 다리 무릎 펴고 가슴 가까이로 당긴 다리 접어서 옆으로 보낼게요. 팔은 길게 허수아비처럼 뻗어주세요. 넘긴 다리 반대로 시선 바라볼게요. 넘긴 다리 가져오며 무릎 접어 허벅지 앞쪽 끌어볼게요. 반대다리 접어서 무릎 위에 올리고 손으로 정강이를 잡아서 당겨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허벅지 뒤쪽 잡아서 당겨줄게요. 호흡 천천히 하면서 무릎 가슴 가까이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바닥에 발 내려놓고 무릎 위로 접은 다리 길게 펴서 가슴 가까이로 당겨올게요. 아래 있는 다리 무릎 펴고 가슴 가까이로 당긴 다리 접어서 옆으로 보낼게요. 넘긴 다리 반대로 시선 바라볼게요. 팔은 길게 허수아비처럼 뻗어주세요. 넘긴 다리 가져오면 무릎 접어 허벅지 앞쪽 풀어볼게요. 두 다리 접어 가슴 앞으로 앉은 상태에서 앞뒤로 가볍게 구르며 척추 마사지 해볼게요. 일어나서 양팔 벌려 머리 위로 올렸다가 팔과 함께 상체 내려갈게요. 팔 다시 벌리며 올라왔다가 상체 숙이면서 내려가 주세요.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다리 어깨 넓이로 연 상태에서 두 손 모아 왼쪽 발 위로 내려갈게요. 그대로 오른발로 상체 이동. 다시 천천히 왼쪽. 오른쪽. 상체 숙인 상태에서 팔꿈치 잡고 좌우로 흔들흔들. 등 동그랗게 말며 천천히 올라올게요. 다리 모으고 온몸에 쌓인 피로가 쫙 풀리는 거 느끼셨나요? 매일매일 따라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내일도 발레테라피 타세요. 안녕!